양의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현재 강원 산지를 따라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0cm 가량의 한방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. 그밖에 전국 곳곳에서도 그밖에 강원과 경북 일부 산지에도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양을 빼고 앞으로 산지에는 5에서 20cm가 더 내려 쌓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강원 산지에 내려진 대설특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내일은 경기 남동부와 충청 그리고 함흥국정을 잠시나마 덜게 됐습니다. 또 산에 사는 야생동식물의 생육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산림당국의 설명도 있었습니다. 다만 주말인 내일 강원도로 오시는 분들은 월동장구를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. 또 눈이 그친 뒤 일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.